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시청 보겠습니다. 위기 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 번만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66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을 올려주시고. 처무신 분들은 채팅 목록 좀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국채 3년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 지금 3% 대에서 예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살짝 올라가는 흐름. 어, 금리를 왜잘 봐야 되냐면 네, 금리 변동에 따라서 모든 자산 시장이 변화가 옵니다. 3년물은 RSI가 지금 52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1파, 지금 2파 조정 끝나고 온것 같고요. 폭발적인 3파가 갈것 같다. 진짜 조심하시기를. 자, 10년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번 주도 지금 매수매다가 팽팽한 관계에 있고, 월봉을 보시면 현재 RSI 51이고요. 마찬가지 1파, 그 다음에 이제 2파 완성, 3파 갈 예정으로 있는데, 시장의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는 고금리의 시대가 열린다. 대비 철저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 3년물 매매 동향, 예,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매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자, 10년물 보시면,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보다 그 국채 쪽에는 이제 큰 메리트가 없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달러 선물 보시면 네 이틀 연속 지금 환율을 어, 사고 있습니다. 선물을 환율이 올라가는 데 베팅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에, 제가 늘 경고를 뭐 드리겠지만 에,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네, 외국인 요 동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달러 선물 요거 잘 보시고요. 요거는 대신증권에서 어, 번호가 724 이런 거 치시고 일별 현황 치시면 이거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높게 뛰면은 증시는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ADR 값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보셔요. 자 며칠부터 자 2월 15일부터 여게에 100대로 진입을 했죠. 자 그럼 둘넷 여섯 여덟 팔거래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100에서 줄어들죠. 예, 주식시장, 선물시장도 내려오고 있고요. 네, 평부하다가 이런 게 이제 변곡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찾아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충분히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거래소 오늘 하락 종목 수 무지하게 많고요. 자 코스닥 어때요? 마찬가지 90대에서 80대로 나왔죠. 예, 지금 코스닥 지수는 완전히 널뛰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그 다음에 코스피 예, 현재 환율은 1,331원. 네, 이건 어그 다음에 요거 이제 코스피 조금 내려왔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죠. 현재 코스피 위치가 현재 그 환율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네,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보시기 바라고. 자,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인데, 쌍봉 치고 있죠? 결국엔 뭐가 나온다? 빅스가 폭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잘 보시고 앞으로 상황 얘기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작년 6월, 8월, 1월, 2월. 그래서 총몇 번? 크게 네 번에 걸친 저항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2600대 중반은 웬만큼에서는 이제 뚫기가 힘든 저항대가 됐습니다. 계속,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기 올라타면 내려오고, 여기 올라오면 내려오고, 여기 올라오면 내려오고, 여기 올라오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00과 2300. 네, 지지 구간이 될 건데, 여기가 2,400이고요. 여기가 2,300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표도 보시면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MACD, 대드 크로스 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동 평균에서 주봉, 200주에서 마찬가지 저항, 200주가 기본입니다. 기준이죠. 저항 받고 내려오고, 저항 받고 내려오고, 저항 받고 내려오는 중이다. 화일 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데드 크로스 났죠. 어 120주와 200주 이게 심상치가 아니에요. 주가의 변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 평균에서 요 데드 크로스 요거 이게 이렇게 길게 내려온 적이 에 예, 어떤 어, 느 때밖에 없었냐? 예, IMF 때밖에 없었습니다. 요때 요거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심히 걱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어, 잘 보시고 자, 월봉에서도 요때 어, 네, 상황이죠. 어, 20개월선과 60개월선 데드 크로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앞으로 진짜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이거는 RSI인데 52 52.7, 52. 자, 못 가고 있죠. 네, 결국에는 중심선 2400대가 붕괴가 되면 네,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갈 거고 IMF 대자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흐름이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A 파, 그다음에 B 파 이번 달 갑자기 네 이월 말 들어서 갑자기 폭삭 폭삭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 A 파, B 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킬러 C가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 건지 여부 이제 좀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A 파, B 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 말씀을 드린 대로 킬러스 한천 오백 대까지 예, 가는 거고 여기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고 해지용이다 예, 실물 금도 필요하다. 자 환율은. 아,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연결한 쓰레 기형인데 예, 조만간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진짜 동향을 잘 살펴야 되겠다. 환율 예, 지금 겁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 환율 저도 지금 심히 걱정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좀 샀네요. 조금 외국인 기관 오늘 선물 매수. 자, 그 다음에 상해는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 이제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턴할지 여부. 항생도 보시고요. 미 선물 시장 약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시장 투자 중합을 보시면, 네. 금융 투자에서 조금 상 거밖에 없습니다. 연기금 조금 샀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자, 오늘 외국인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초부터 2월 20일까지만 좀 샀지, 없어요. 안 들어와요. 네. 2월 20일부터. 안 들어오죠. 예. 네. 이제, 패시비 물량이 다 들어온 거예요. 네, 배정된 물량. 코스닥, 널뛰게 하고 있고요. 자, 차이. 그 다음에 비차이. 자, 썸물. 그 다음에 코어 매도. 푼 매수. 포지션 바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예, 네, 그 다음에 미니.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건 뭐큰 변동은 없습니다 매매는 근데 증시자금에서 문제가 뭐냐 예, 융자전거만 보시라고 그랬죠 18조 4천억 계속해서 지금 빚내서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어, 10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보니까 5%딱 누가 팔았나 봤더니 기관 외국인. 개인 좀 샀고요. 자, 고점에서 그 이런 모습이죠. 자, 오늘 5% 떨어졌는데 4.94%. 아, 어, 요 흐름이 어,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여드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였어요. 자 삼성 sk하이닉스 45%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 엔비디아 어떻게 될까요? 예, 많이 빠집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음, 아시겠죠? <laughs>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예, 역사적 고점을 찍고요.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예, 폭삭으로 가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이번 주 들어서 예, 하람이 패턴으로 여기 고점을 넘었거든요. 네. 진짜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 뭐잘 보시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 팔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겨우 100원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조금 샀고요. 음. 네, 개인 기관 팔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자, 추세적인 거는 이동 평균을 보면 올라오고 있지만, 예. 여기를 고점으로 치고 1월 2일 날 예, 완전히 박으로 시작하죠. 여기 저점 이탈하면 예, 이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월봉을 보시면 예, 이 파동, A파, B파죠.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예. 4만에서 3만. 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이것도 열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 어때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여기 고점에서 그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네. 양봉으로 끝나지만 지금 매도가 출연했죠. 27일. 이제 이 거래일 남았는데, 2월달. 네. 앞으로 상황 잘 보시고요. 자, 일봉이죠. 네. 일단 전환선 이탈.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 MACD 계속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올라가면서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엔 무슨 얘기죠? 예. 네. 이게 죽는다는 얘기는 예,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엔 상승이 제한적이고 쌍봉 형태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코스닥 오늘 예, 1.5% 많이 빠졌네요. 예, 하락 반등 예, 이렇게 내려오는. c 예, 의 3파. 내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c 의3파중 그래서 1파, 2파, 예, 3파 이제 진행되는. 아마 유례없는 여러분 풍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코스닥. 물론 코스피도 그럴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잘 보시고요. 그래서 한5 0 0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보세요. 사 연속 지금 어, 트라이 어, 어, 까마귀 세 마리 떴죠. 어, 콜 옵션입니다. 그데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잡고. 예. 그래서 이제는 풋의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야. 좀더 지켜보시고. 그래서 곧바스를 보니까 오늘 2% 올랐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죠. 여기 구름대가 상당히 저항이 크다. 그래서 어, 통과를 못하고 지금 계속 저항받고 내려오다가 이제는 여기 구름대가 되게 얇아졌죠. 조만간 튑니다. 위로 요렇게 그러면 아, 신호도 떴네요. MACD 요거 그러면 결국에 이제 무슨 얘기냐. 어, 이제는 곧바스의 시대가 오는데 자, 주봉에서 자, 3파가 이제 진행 중이죠. 네. 에, 결국엔 이쪽으로 뚫고 올라가는데, 에, 여기가 이제 2800뭐 여러 가지 이제 저항들이 있죠. 아마 이 저항은 네, 강력하게 뚫을 걸로 예상하는 바. 여러분들,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네, 튈 시기가 됐어요. 곱바스가. 그러면 레버리지는요. 에, 폭락할 시기가 됐습니다. 에, 그래서 전환선 됐고, 매도 사인 나왔고요그 다음에 코스피 200, 에, 쌍봉, 네, 내려오는 상황. 거래량 살짝 증가하고 매도 사인 나왔습니다. 결국엔 뭐다? 이제 하방이 시작되는 거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오일선 이탈하면서 20일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20일, 60일, 120일, 200일. 요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여기가 얼마냐면 335, 337 정도. 여기 행보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붕괴되면, 네, 이제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들도 보니까 여기 지표들도 보니까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주봉을 보시면 자 이게 A파구요 여기 B파입니다 결국엔 여기를 못 넘고 내려오는 상황 매우리쉬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조만간에 확실한 신호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예 앞으로 상황을 이해해 예,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대단한 변곡구간에있고요 이제 킬러시 작동 중이라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물 매매 동향에 있고 자 코스피 예, 달러 표시 코스피입니다 못 갔죠 내려오는 상황이죠 이제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고 어, 결국엔 A 파 B 파그 다음에 킬러 C가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몇 달간 약세를 볼 수가 있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어, 상황들이 생길 것 같고. 자, 포지션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다? 개인이죠? 개인부터 볼까요? 예. 자, 11조 6천억 팔았고요. 상방 포지션. 네, 매수. 자, 그 다음에 기관. 1조 6천억 팔았고, 하방 포지션. 자, 외국인이 애매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샀는데, 13조 5천억 샀는데, 예, 여기 보시면 가두리에요. 가두리. 예, 여기 예, 350과 그 다음에 360요 사이에다 가둬, 가둬놓고 이렇게 있다. 아직까지 방향성을 안정했고요. 예, 결국엔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선물 상황을 보니까 a파 끝났고요. 37.5%. 자, B파 끝났구요. 선물로. 30.5. 그래서, 어, 3월달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접, 어, 여기 저점들. 330.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307. 그다음이 얼마냐면, 294. 그래서 대략 지금 파동상으로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자, 이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300까지는. 그 다음에 반등주고 내려오는 요게 C의 1파. 이렇게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점까지도 지금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진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3월달 어떻게 되는지.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커피 후원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